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제에게 위안을 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23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은 신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전반적으로 신뢰가 깔려있고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이 시인은 어둠의 골짜기와 재앙과 원수들이 쫓아오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 깊은 신뢰를 표현합니다. 푸른 목장에 있는 양떼들의 목가적인 장면, 골짜기에서 한결같이 막대로 양을 보호하는 장면,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막대기로 위안을 주는 장면은 우리의 긴장을 풀게 합니다. 푸른 풀밭과 물가도 큰 위안을 주는 상징입니다. 신선하고 향기로운 기름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장면은 우리의 머리와 목을 진정시킵니다. 이 시편은 만족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잔잔한 것만이 아니라 어둠과 원수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로서 시편의 진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으라. 1절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항상 집단적으로 사용이 되며 개인적인 관계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개인적인 신뢰를 고백합니다. 목자의 사상에는 두 가지의 체험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정착 후에도 양떼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역사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아쉬울 것 없으라 라는 표현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만족감이 충만합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성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느님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이즈리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풀밭과 물을 줍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보면 푸른 풀밭은 약속의 땅입니다. 잔잔한 물가는 오아시스이고 원기를 회복시키고 생기를 돋게 합니다. 나를 이끄시어는 하느님과 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큰 위안이 됩니다. 목자는 낮에는 양떼에게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밤에는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쉬게 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면서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달파도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4절입니다. 어둠의 골짜기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와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안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가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히브리 말로 죽음의 거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진하며 겪었던 그 체험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골짜기는 언유적으로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은 큰 위안을 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은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생사와 고락을 같이 합니다. 목자의 손에는 막대와 지팡이의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양떼는 목자 어둠 속에서도 이 목자의 막대와 지팡이 소리를 듣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막대는 야수나 적으로부터 목자 자신과 양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로 곁길로 나가는 양을 뒷다리를 걸어서 다시 무리 속으로 끌어오르기도 하고 또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질퍽한 곳에서 나오지 못할 때도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양이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를 수 있도록 이 지팡이로 받쳐주기도 하고 길을 가는데 방해물이 있을 때 이 지팡이로 걸림돌을 치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자 자신이 피로해서 지칠 때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피로를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대와 지팡이는 목자의 역할을 종합해 줍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목자가 양이 되어 독자가 양이 되어 목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이끕니다. 이 시편은 상징들을 통한 단순함과 풍요로움을 조화시켜서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자연과 매일의 활동, 그러니까 풀밭과 물, 그리고 막대와 지팡이, 하느님의 식탁과 성전과 같은 이미지들 안에 투사를 시켜서 일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삶 안에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